이게 5kg야. 구름이 5kg라고? 이게 이런 구름은 5kg. 아, 그래? 어. 못 올라가겠네. 드론으로 구름 속을 찍는 건 불가능합니다. 자신이 촬영하는 스타일을 확인하시고 녹화하시기 바랍니다. 저는 4K 30프레임이 주 프레임입니다. 액티브 트랙을 사용하실 때 조종기의 발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화면을 끄는 기능이 있습니다. 전원 버튼을 살짝 누르면 화면이 꺼집니다. 기능은 정상 작동합니다. 액티브 트랙을 내 정면에서 시작하게 되면 뒤로 가면서 찍게 됩니다. 하지만 뒤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으면 지금처럼 멈췄다가 대상이 지나가면 뒤로 쫓아오기 시작합니다. 넓은 곳이 아니라 좁은 산길을 정면을 보고 후진을 하면서 가려고 합니다. DJI-RC 일체형의 또 하나의 단점이죠. 프레임 드랍이라고 해야 되나 렉이라고 해야 되나 툭툭 끊어짐이 계속 생깁니다. 조종을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신경은 쓰입니다. 일직선으로 간다면은 후진을 하면서 잘 찍어줍니다. 하지만 약간의 곡선만 있어도 후진을 하지 않고 옆으로 도는 일이 많은데 지금처럼 산길을 약간의 굴곡이 있지만 길을 확인하고 잘 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테스트했습니다. 만족스럽게 잘 찾아서 들어가고 피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. 오늘 같이 가주시는 분은 인두라이님입니다. 봉담팔룡님도 같이 가시는데 조금 늦게 오신다고 합니다. 두 사람이 같이 역광으로 가다 보니까 피사체가 전환되는 일이 이렇게 생겨나기도 합니다. 길을 따라 잘 가다가 나무 옆으로 길 바깥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끝나게 됩니다. 렉터를 가려고 마음 다들 재밌어하는 드론 선풍기입니다. 성능은 확실해요. 막간을 이용해서 돌리줌을 해봅니다. 드론이 뒤로 가면서 확대를 해서 피사체는 가만히 있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. 저 멀리 봉담팔룡님이 오십니다. 그래서 액티브 트랙을 걸어봤습니다. 여전히 렉은 생기네요.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나무가 많습니다. 그런데도 뒤로 가면서 잘 회피를 합니다. 잠시 대상을 놓쳤다가도 다시 잡습니다. 장난기가 많으신 분이라 액티브 트랙 걸었다고 하니까 후다닥 달려갔습니다. 화면이 많이 끊기지만 정상적으로 잘 녹화됐습니다. 액티브 트랙 도중에 녹화를 끄고 다시 킬 수가 있습니다. 비전 센서는 밝기, 조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조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액티브 트랙은 종료됩니다. 저녁 시간에 등산로길에서 액티브 트랙은 사용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. 야, 이거 살 빼고 다 찍어, 살 빼고 다 먹자. 애들이 아빠는 양치 안 되겠다.
딸들이 그래요? 초반엔 엄청 더웠는데 지금 숲에 들어오니까 안 더운 것 같아요. 앞에 가는 두 분 돌탑에 소원 빌기 해주세요. 바로 들어준다. 마지못해 인드라이님도. 정상까지 가볼게요.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오기 힘든 드론 선풍기죠. 진짜 시원해요. 빨리 오세요. 앞으로 아. 오세요. 앞으로 하나 둘 셋. 마이너스 고도가 됐을 때 비행이 잘 되는지를 궁금해 하셨습니다. 전혀 문제없이 마이너스 고도에서 잘 비행이 됩니다. 저절로 이륙하거나 상승하는 일은 없습니다.